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양된 유난의 시신 3구. 애가 무슨 잘못. 탄식 터졌다. 받아서 건진 시신 3구. 부패 심각히 유감만으론 신분 확인 불가능. 경찰이 조윤아양 가족의 승용차에서 찾은 시신 3구가 조양 일가족인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29일 오전 10시쯤 인력 50여 명과 크레인 1대, 바지선 1대 등을 투입해 전날 전남 완도군 신지면 앞바다에서 발견한 조양 가족의 아우디 차량을 인양했다. 경찰은 2시간가량 인양 작업을 거쳐 인양한 차를 낮 12시 20분쯤 송곡항으로 옮겨 내부 수색을 진행해 차 안에서 시신 3구를 확인했다. 시신은 운전석과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운전석에서 나온 시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한 성인 남성이고 뒷좌석에서 나온 시신은 각각 안전벨트를 차지하는 성인 여성과 여아다. 경찰은 차에서 발견한 시신이 조양 일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CCTV에서 일가족이 착용한 의복, 슬리퍼를 시신들이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려면 시신 지문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신 부패가 심해 유감만으로는 정확한 신분 확인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이 모두 꺼진 날 일가족이 사망했다면 사망 후 한 달간 바닷속에 있었던 셈이다.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한 이유다. 경찰은 사망자 검시와 검안을 진행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